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네. 가장 먹기 싫은 거 골라봐라. 네. 제일 많이 나온 게 칼슘 결핍증이 오거든요. 네. 칼슘 결핍증이 오는 그 이제 콜라. 콜라 이제 많이 먹잖아요. 이제 예. 뭐 피자, 치킨, 햄버거. 그러니까 사실 물 대신 콜라 마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콜라는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진짜 네. 콜라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네. 거의 물 안 마시죠. 작가님은 근데 처음부터 안 드셨나요? 그럼? 콜라요? 네. 아니에요. 저도 콜라 얼마 안 먹었는데 네. 예전에 네. 과자 먹을 때 네. 그때는 사실 제가 식생활이 무척 안 좋았었는데 그때 과자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식품에도 유유상종 같은 게 나쁜 식품은 나쁜 식품은 또 땡겨요. 네, 궁합이. 네. 예,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자를 이게 먹다 보니까는 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그런 걸 저도 모르게 즐겨 먹게 되고 마시는 건 청량. 요즘 음료들이 얼마나 또 종류가 많습니까? 네, 맞아요. 좀 밖에 가다 보면 길거리에 그냥 자판기들 그냥 얼마든지 쓸 통전 몇 개만 넣으면 간편하게 네. 빼서 마시고 마시고. 거의 당시 물을 안 마셨던 것 같아요. 주로 그런 음료성 제품들. 그런 걸 마셨고. 네. 콜라. 콜라도 무척 많이 먹었어요. 네. 얘 콜라가 이게 중독성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콜라 안 마시면 뭔가 좀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쵸. 밥 먹고 나면은 당연히 이렇게 콜라 병에서 네. 잔이 가고.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이게 디저트로다가 네. 그렇게 그 생활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전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청량음료 제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콜라가. 네. 이게 특히 청량음료 중에서 네. 나쁜 겁니다. 전문가들이 제일 꺼려하는 식품이 바로 탄산음료예요. 꺼려하는 식품 1위가. 1위예요? 예, 얼마 전에 뭐 언론사에서 네.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예, 가장 먹기 싫은 거 네. 골라봐라. 네. 제일 많이 나온 게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예요. 특히 이제 콜라가 사이다보다 더 나빠요. 네, 왜요? 색깔이 있잖아요. 아, 또 색소가 들어간 색, 거죠? 사이다는 색소는 안 들어가요. 근데 콜라에는 색소가 들어가요. 색소가 아주 나쁜 겁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나쁜 거죠. 네. 콜라의 유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콜라 한번 라벨을 보세요. 맨 앞에 정제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물이에요. 물이죠. 네. 그럼 나머지 이제 몇 가지 물질이 있는데 네. 그게 다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 식품 첨가물들을 물에 녹여놓은 용액, 쉽게 말해서 첨가물 용액, 이게 바로 콜라예요. 그중에 가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은 색깔을 내는 카라멜 색소. 카라멜 색소가 색소 가운데 전 세계인이 제일 많이 먹는 색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사용돼요. 지구촌에서. 근데 이게 무척 해로운 색소입니다. 왜? 이미다졸이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네. 색소 안에. 그래서 콜라에도 그게 들어있겠죠? 콜라에 사실 발암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유력 언론들이 잘 말을 안 해요.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카라멜 색소에서 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일으켜요. 이 카라멜 색소가. 네. 그래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암이 발병하는 게 아니에요. 네. 면역력만 정상대로 작동이 되면은 암세포를 찾아서 다 없애줍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해서 면역력이 약해진다든가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일 때 만약에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처치를 못해요. 암세포 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쵸. 나중에 암이 발병하는 건데 식품 첨가물 중에 그렇게 면역력을 약화시키면서 암세포를 만드는 물질이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카라멜 색소예요. 그리고 이 카라멜 색소는 네. 우리 몸에 특히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들을 만들거든요. 네.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돼가지고 심혈관 건강이 원인이 된다. 그런 보고도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그 카라멜 색소. 네. 이게 이제 저는 가장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네. 카페인. 네. 카페인도 있거든요. 네. 카페인이 원래 커피에 들어있는 신경독성 물질이죠. 네. 이게 아이들이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카페인 때문인데 그래서 아이들은 알죠.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콜라에도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콜라도 아이들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인식이 없어요. 아이들 콜라 좋아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아이들도 사실 콜라 마시면 안 돼요. 커피하고 똑같이. 그리고 뭐 거기 향료 같은 거 문제의 물질들이고 향료, 설탕, 뭐 네. 과당 네. 이런 거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인산이에요. 콜라에 인산 꼭 들어있잖아요. 네네네. 그 상쾌한 맛을 주는 건데 그 인산이 뭐 진짜 충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네. 문제는 인산 성분이 그 인이거든요. 인. 네. 그 인인지 좋은 미네랄 성분이지만 네. 많이 먹었을 때 문제예요. 그 콜라 많이 먹는 사람은 항상 우리 몸 안에 인이 과잉으로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인이 많을 경우에는 미네랄 흡수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철분을 비롯해가지고 칼슘.
칼슘의 흡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인성분이. 네. 그래서 칼슘 결핍증이 오거든요. 네. 칼슘 결핍증이 오면 골조직, 네. 뼈가 약해질 수 있죠. 네, 네. 그 나중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 인대 같은 근육들도 약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아이들의 경우 특히 정서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콜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아이들의 경우 특히 ADHD의 원인도 될 수 있고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다에 그 이제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면 콜라가 되는 건가요? 조금 다르긴 하죠. 네. 거기 이제 들어가는 상큼한 맛 내는 네. 물질도 다르고 향료도 다르고. 근데 뭐 다 역할은 비슷하니까. 네. 예,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색소가 있고 없고만 있고 다른 것들은 뭐 비슷하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콜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럼 술보다도 나쁜 거예요? 술은 어떻게 보시나요? 맥주 같은 예. 거 있잖아요. 저는 네. 사실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이제 뭐 알코올 성분에 이제 특히 취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좀 예외고 네. 일반이라면은 네. 독하지 않은 술, 예를 들어서 맥주라고 보시죠. 네. 맥주도 물론 첨가물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비교적 첨가물이 적은 술이라고 보면 돼요. 덜 들어간 거군요. 네, 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맥주하고 콜라하고 같이 놓으면은 저는 차라리 맥주를 마시겠어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첨가물 수 자체가 완전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예. 콜라는 첨가물 용액, 맥주는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알코올만 빼고는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해로운 물질은 없어요. 소주는 어떻게 보세요? 소주는 제가 뭐 화학 물질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소주는 이제 그 대중주인데 주로 네. 희석식 소주로 마시잖아요. 네. 첨가물들 무척 많이 들어가요. 단맛부터 일단 첨가물이 주정을 물로 네. 희석해가지고 만든 건데 네. 주정을 물로 희석하면 그거 못 마셔요. 굉장히 쓰거든요. 네네. 거기에 여러 첨가물들. 감미료, 아. 산미료, 뭐 때로는 조미료 같은 거. 네네. 뭐 향료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고. 네. 이런 물질 넣어가지고 맛이 좋게 아. 그렇게 만들어왔는데 일반 가공식품은 다 표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주류에는 그 표기를 다 할 의무가 없어요. 몇 가지 네.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네.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류 표기법도 조금 다르거든요. 네, 네. 소비자들이 몰라요.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네. 또 소주는 또 물처럼 생겼으니까 되게 순수해 보이잖아요. 네. 소주는 네. 첨가물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되도록 소주 안 드시는 게 좋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다행히 네, 네. 요즘에 네. 정식 소주 있죠. 네. 좀 비싼 거. 예, 예 조금 비싸죠. 네. 네. 정식 소주가 요즘 이제 또 인기더라고요. 전통 소주. 전통 소주라고 보시면 네, 돼요. 네. 그거는 희소식 소주하고 다르게. 네. 청가물. 물론 이제 어떤 제품이면 정식 소주에도 청가물 네. 넣어요. 등에 들어가겠죠. 예. 근데 정통 정식 소주. 거기는 청가물 안 들어가요. 진짜 그거는 좋은 술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저도 이제 소주 마실 일이 가끔 있는데 네. 그때는 반드시 그 정통 정식 소주 마셔요. 그 정통 증류식 소주에는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예를 네. 들면 혈전을 억제한다. 혈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게 심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물질인데 네.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도로 기대할 정도로 마시는 건 알코올 성분이니까 네, 네. 그런 효과를 누리고 마신다는 건 네.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네. 하여튼 진짜 제대로 술도 만들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일반 우리가 마시는 그런 첨가물 술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대안으로 네네. 대안으로 그 증식 소주를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 첨가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소주나 콜라는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첨가 예. 화학 첨가물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맥주가 그나마 좀 나은 거고. 맥주는 예. 낫죠. 조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네네.